북러 정상회담에 맞춰 중국 역시 한미일에 대응한 군사 행보를 통해 회담 성사를 뒷받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중러 합동훈련 제안에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태평양으로 왔던 산둥 중국 항모. 이후 나흘간 함재기 발착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 다음 날 돌연 남중국해로 빠졌습니다. 역시 11일부터 서태평양으로 남아있던 중국 구축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척 중 5척이 북러 회담 다음 날 동중국해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북러 회담 보장을 위한 우회적 지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미일 결속은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I spoke with my counterparts from Japan and South Korea. We are very closely aligned on a trilateral basis to respond to anything that Russia chooses to do with North Korea on a going forward basis. 당연히 북중러 훈련 제안에 어떻게 나올지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북중러 훈련은 러시아 무기 지원보다 위험도가 훨씬 덜한 한미일 압박 카드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러 회담 후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총회도 뒤로한 채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정부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NSC 상임위에서 입장을 밝혔고, 또 대통령님께서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밝힌 상황입니다. 향후 북러 간 협력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미일과 함께 중국 견제 훈련을 이어왔던 만큼 북중러 훈련을 성토할 명분도 떨어집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